안녕하십니까. 신동욱 형사가 누구시죠? 전데요. 당신을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. 네? 아, 놔봐. 좋게 물어봐있어. 놔봐. 신동일, 당신은 맞죠? 예. 신동일 뭐야? 뭐해 먹고 살아? 그거는 왜 물어요? 백수잖아? 맞지? 저기요, 나한테 혐의가 있어서 나 끌고 온 거잖아요. 그럼 나를 조사해. 왜 자꾸 우리 형을 끌어들여요? 당신 형 계좌에 3억 원이 찍혔어. 백수 통장에 왜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찍혔을까? 아,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? 예? 돈을 보낸 곳이 당신들이 수사하는 TJ 관련 회사네? 응? 당신 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형 계좌를 이용한 거잖아. 그 돈 받아서 강력 2팀 팀원들하고 나눠먹을 수작으로. 아, 나 진짜 이런 씨. 수작? 수작? 당신이지. 당신이 뒤에서 다 버린 일이지. 뭐 하는 거야? 당신이잖아, 장기진! 그래. 내다 이 새끼야. 돈 찍힌 거는 제가 확인했어요. 그걸 왜 우리한테 미리 안 알려줬어요? 수상하지 않았어요? 동생이 형사한테 알렸어야지. 그냥 실수로 잘못 보낸 거라고 생각했죠. 어쨌든 그쪽에서 보내온 돈은 그냥 통장에 놔둔 거죠? 아, 그게 빼서 잠깐 주식에. 이 사람. 아유, 오르면은 원금 바로 빼서 돌려주려고 생각했어요. 아, 지금이라도 다시 빼서 넣으면 돼요. 다행히 조금 올랐거든요. 할 소리야? 그 돈을 왜 빼? 당신 돈도 아닌데! 범죄야 그거!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려? 잘못하면 당신 때문에 동욱이 철창 가게 생겼다고 지금! 야! 이 친구 잘못한 거 없어. 그냥 재수없게 덫에 걸린 거야. 어쨌든 원금은 확보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야. 빨리 빼서 그 엑스 그대로 통장에 넣어. 예. 아, 근데 진짜 저 때문에 동욱이가 깜방에 가는 거야? 아니야, 아니야. 절대 그럴 일 없어. 우리가 절대 가만 안 있지. 걱정하지 마. 근데 그 형님 계좌는 그쪽에서 어떻게 알아냈을까요? 누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? 아, 아니요, 없었어요. 그리고 최근에는 뭐 돈 받을 일도 없고 돈 줄 일도 없어서 거의 사용한 적이 없었거든요. 그 마지막으로 통장 거래가 이루어진 게 뭐 때문인데요? 아, 그게 그 예전에 TJ 팀장이라는 사람이. 최영근? 아, 네. 그게 원래 그 사람이 만들려고 해서 만든 통장이거든요. 사용한 것도 그때 한 번뿐인 것 같고요. 최영근이 머리에서 나온 거구만. 장기진은 그 선발 노릇을 한 거고. 우리도 장기진이 잡자. 구재순이 진술 받은 거 토대로 정인범 살인미수 교사 형으로 검사한테 체포영장 신청해. 그 개 악질 새끼가 먼저 걸어온 싸움이야. 그 싸움부터 이겨야 돼. 그냥 면두부보다 이게 먹기 쉽더라. 고생했다. 먹어. 그, 형은요? 그 인간 또 사고친 거죠. 야, 표창 받을 일 한 거야. 그 형분이 적극 협조하는 바람에 계좌 추적할 필요가 따로 없었잖냐. 돈 빼서 썼다면서요. 그거는 그 친구가 그게 나쁜 돈이라는 걸 직감한 거지. 그래서 혹시라도 너한테 피해가 갈까 봐 돈 셌다가 한 거야, 돈 셌다. 형님,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? 어? 앞뒤 안 맞아? 아유, 돈 셌다기라냐. 그 여기서 범죄 용어를 사용하고 그러세요. 야, 형님 탓하지 마. 나쁜 놈들한테 이용당했을 뿐이야. 네 형님 죄 없어. 그래. 내내 동욱이 형 너 걱정만 하더라. 어? 그리고 형님이 돈 욕심 안 부리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서 너 풀려난 거야. 네. 감사합니다. 야, 망구야. 네. 내 캐비닛 열어보면은 뽑혀놓은 소주 한 병 있어. 열어봐. 열었어? 멋대로? 저 장기진 손에 수갑 채울 때까지 입에 술 한 방 안 될 겁니다. 꼭 내 손으로 그놈 잡아 넣을 겁니다. 나는 내 제값 받을 생각이요. 그러니까 당신도 제값 받아. 우리 술 내도록 합시다. 그 자꾸 대도 않은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. 술리대로 하면은 니는 무기 징역이야. 아니, 뭘 또 이 날로 꼬시려고. 당신 하는 개짓거리를 내가 다 봤는데. 내가 아직 경찰이디.
이 정도는 내가 커버 쳐줄 수 있어. 그거 자꾸 개수작 부리지 말고, 어? 저 절이나 교회 가서 그 기도나 하셔. 나랑 같은 교도소만 안 걸리게 해달라고, 이 새끼야. 꼭 같이 뒤져야겠나? 살자. 같이. 검색을 강화하고 도주한 탈주범 구제춘을 쫓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행방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잡히지 않은. 야, 이게 또 무슨 개역 같은 상황이냐? 어? 장기진 그 새끼가 버린 거야.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얘기네 이 새끼. 장기진이가 탈옥시킨 거예요. 어딘가 숨겨놓고 있겠지. 숨기고 있다 죽이겠지. 구제춘이가 죽어야 자기 혐의도 사라질 테니까. 장기진이를 계속 쫓다 보면은 나오겠네, 구제춘도. 야, 그 여우 같은 놈이 우리한테 꼬리를 잡히겠니? 에이. 그건 맞아요. 지금도 아마 우리가 자기를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을 거야. 괜찮습니다. 야, 너 지금 어디 갔다 와? 전화도 안 받고. 걱정했잖아, 인마. 장기진 이제 내 손 안에 있어요. 몰래 쫓아다니면서 그 인간 평소동선 이 머릿속에 다 넣어놨거든요. 이거 다 마신 거죠? 어. 근데 왜 뭐하게? 쓸 데가 있을 것 같았어요. 섣불리 움직이지 마. 어설프게 비행복거나 추적기 같은 건 설치했다간 바로 발각될 거야. 혼나 말짱 도루묵 되는 거야. 네, 알아요. 이럴 때 도착 형님 말대로 몸으로 떼우는 방법밖에 없어요. 지금 회의 끝나고 나올 시간이거든요. 가볼게요. 아, 그리고 저 믿고 대기하세요. 낌새 보이면 바로 연락드릴게요. 야, 동욱아! 저놈이 뭘 믿고 저런 자신감을 보이는 거야? 믿어. 몸으로 떼운대잖아. 형사는 몸으로 말하는 거야. 험한 일 당할 것 같아서 하나 넣어놨다. 장전된 거니까 하나 한번 확인해봐. 잘 가라. 야, 다들 총알 남아있지? 네. 버려. 야, 너도. 예! 가능해. 아! 운 좋은 줄 알아. 하마터면 머리통 날릴 뻔했어. 꼭 참은 거다.
야, 꺼내줘라 빨리. 아우 씨. 야 너. 얼마나 있었던 거냐? 이거, 이거 보여줘. 그냥 바지에다가 싸지 깔끔 떨기는. 잡았다. 됐다 마. 내가 잡았어.